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에 있는 아름다운 농촌 테마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공원을 둘러보고 원두막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근처에서 딸기따기 체험을 해도 좋습니다. 딸기를 따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싱싱하고 정말 달콤한 딸기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용담호수도 연계해서 둘레길로 조성되었는데 다음엔 용담호수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고 아침딸기 농원에서 딸기 체험했어요. 성인 입장료는 3,000원인데 용인시민은 무료니까 용인시민이라면 시민증 꼭 가져가세요. 입장을 하니 하늘하늘한 양귀빛꽃이 제일 먼저 맞이해줍니다. 식당과 매점이 보이지만 간식을 준비하셔서 오두막에서 쉬면서 드시면 아주 좋답니다. 하지만 주말엔 사람들이 많아 오두막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농기구 체험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옛날에 우물이 멀면 이렇게 물통을 쥐고 다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곳은 곤충 전시관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곳이죠. 예전엔 예쁜 나비들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주의로 문이 닫혔네요. 이곳은 암석이 많은 정원인가봐요. 바위를 좋아하는데 바위와 철쭉꽃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네요. 철쭉이 정말 많고 아름다워서 마치 철쭉이 많이 핀 산에 온 느낌입니다. 공원에서 이 구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뭉게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이 철쭉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네요. 정자에서 공원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키우던 검은 염소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귀여운 많은 토끼들까지. 제가 더 신나네요. 그리고 조류들까지. 요즘 보기 드문 닭 품종들이 많네요. 이제 들꽃 광장입니다. 만개한 여러 색의 튤립 정원이 원두막과 한 폭의 그림을 이룹니다.
도시락을 쌓아서 원두막에서 살림욕하며 쉬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려면 평일에 오면 좋겠죠. 예쁜 초록색의 보리인데요. 한복의 그림입니다. 초가집인데 마당에 핀 튤립이 초가집의 격을 한층 높여주네요. 초가 흙담장이 튤립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제 딸기 따기 체험하러 농촌 테마파크 입구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농가 건물이 나옵니다. 멀리 보이는 흰색 건물이에요. 딸기가 좋냐 안 좋냐는 잎이 크기가 얼마만큼 큰가 그것을 보고서 열매가 클지 작을지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얘들이 꽃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크면 얘들이 열매가 조금 더 튼실한 열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 한 16개 나오는데 이거 따주고 이제 한 가지에 한 3개 정도만 키워주면 알이 또 커져요. 생각보다 잎이 굉장히 크네요. 이건 좀 작은 편입니다. 이야, 진짜 넓네요. 이렇게 클 수가. 이파리가 내 손바닥 이상 되면 광합성을 할 때 양분을 온도 차에 의해서 열매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얘가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면적이 적으면 과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꽃이 크니까 열매도 아마 클 거다. 이게 추정하고 이렇게 겨까지 나온 꽃이 작은 것은 열매가 맺어도 작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 5월인데 딸기가 이렇게 늦게까지도 재배가 되나 봐요? 오전에 두어 번 땄어요. 그래갖고 하루 사이에 막 그냥 금방 빨개져. 이야, 맛있겠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아우 싱싱해. 이렇게 직접 따갖고 가면 보관이 얼마나 가나요? 일반에서 아침에 따잖아요. 저녁에 밤새 이동을 해갖고 다음날 아침 농산물 시장에서 분배를 합니다. 사가는 사람이 소매상에 사가는데 소매상이 분배를 하면 내일 저녁 때 분배를 해요. 소비자는 3일 때 먹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직접 따갖고 가니까 3일 동안은 아주 싱싱하다 이거죠? 일찍 딸기가 싱싱하고 커요. 이거 딸기 어떻게 따는 거지? 그냥 따면 되나? 잘 따야 되는데 이렇게 땄습니다. 이건 크네요. 자, 와, 크죠? 자, 와, 딸기가 싱싱해요. 딸기가 싱싱하고. 탐스럽죠? 좋습니다. 딸 때는 요거를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그죠? 커요. 진짜 달아요. 진짜 달다. 이만큼 땄어요. 1kg 딴 건데요. 넘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